부담TV의 부담이다. 오늘은 부담이가 찰리의 아이스펜 사탕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는 오레오 티라미슈 맛으로 해봤는데, 오늘은 오레오 초콜릿 샌드위치 쿠키 맛으로 맛과 휘핑크림으로 한번 찰리 아이스펜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비담이가 저희 집에 없어서 저가 맛평가를 해야겠네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오레오를 하나를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잘게 잘게 부셔줄게요. 그러면 다 부시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 다 부셨는데요. 오레오가 하나가 모자랄 것 같아서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이제 휘핑크림을 부어줄게요. 휘핑크림이 거의 다 썩어서 오늘 좀 조금만 써야겠네요. 계속해서 아직 더 부셔야 될것 같죠? 계속 막다 날려가지고 휘핑크림 넣고 부셔야 할것 같아요. 오레오라가 모자랄 것 같아서 하나 더 넣어줄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 다지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 롤이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펴보겠습니다. 좀 더 착착착. 제가 비단 비담님께서 이렇게 줬는데 이게 얇게 펴야지 잘 된대요. 근데 오늘은 조금 힘이 좀 많이 들어가야겠습니다. 많이 굽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해서 휘핑크림을 계속 넣었는데 너무 묽어져가지고 계속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땡땡하게 올렸는데 한번 롤을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내라. 데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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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그라. 오, 그렇죠. 우리 돼야겠죠. 오늘 그냥 서비스로. 그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롤이 되게 하나가 엄청나게 잘 됐어요. 이거 마지막에 먹고,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약간, 끈적끈적한, 진짜 오레오 맛은 되게 그대로 나고요. 오레오 맛이 그대로 나고, 그냥 휘핑크림만 조금 들어간 그러한, 네. 그러면 이상 부담TV의 부담이었습니다. 안녕!